완전 가을인 것 같아요. 요즘 아침마다 쌀쌀하고 추워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근데 특별히 제 모교인 충북대학교 공육학번입니다. 정치외교학과 공육학번. 이 총학생회에서 거리 리프팅 대회를 좀 진행을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진행하고 구경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후원해주시는 아이언맥스 시음회와 또 랭킹닷컴 홍보도 할 겸 후배님들, 지역 주민분들 만나 뵙고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이브가 축하 공연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브 보러 갑니다. 블랙핑크를 저는 제일 좋아하지만 뭐 또 실제로 또 아이브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에 SBS 팀에서 외로움에 관한 뭐 설문조사인지 뭔지 뭐 아무튼 그런 거 하시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만 내가 치면 좋대요. 저 뒤쪽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저, 청소 좀 제대로 하고 똑바로 살아야겠어. 사과, 바나나, 피트니스 뮤즐리, 시나몬 애플 맛. 맛있어요. 거기에 웨이 프로틴까지 첨가를 해서 먹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랑, 그리고 언제 제일 외로움을 느끼는지 딱 궁금한데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이제 예전에 많았죠. 네. 요새는 이제 좀, 제 고향으로 돌아오고나선 좀 많이 그런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진행이 됩니다 해서 치명적인 게 카메라를 찍어주셔야 되는 우리 PD 형님이 내일인 줄 알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혼자 셀프로 찍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데 이거 보세요. 오늘 어쨌든 그래서 하루 종일 도와주실 스텝. 자 이제 진행을 슬슬 해볼게요. 일단 셀프 모드는 잠깐 여기서 종료하고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하시면서 기계공학 919학번 천우진이라고. 공학의 힘으로 데드리프트를 들어야죠. 그죠? 화이팅! 오우 이지 오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아드레날린 오케이 화이팅! 예스 이지 오우 좋습니다. 차 드신 거예요? 아, 네. 아, 맛이 맛있어. 어떤 거예요? 차부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쉽다. 오케이! 자, 동기들의 응원을 받고 한번 도전해봅시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 고생하셨어요. 멋있습니다. 김동현 선수,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때려달라 그랬죠? 네. 네. 야, 가자! 들 수 있다! 편다, 편다, 편다! 업! 업! 아이! 어! 자, 하이파이! 하이파이! 자, 구경하시는 분들, 저희 랭킹닷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상품, 맛있다게서 나오고, 닭가슴살 910, 하나씩만, 하나씩만 드립니다. 화이팅! 할 수 있어! 150 했나? 근데 150이 150에서 이게 머물렀습니다. 아쉽습니다. 15 도전. 자,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으쌰! 스트랩. 실드 스트랩 쳐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네, 실드 장비는 이렇게 쳐주시고, 여기, 그렇지. 오우 이지 좋았습니다. 성공. 네, 네거티브까지. 화이팅! 업! 그렇지! 탑! 아이! 소감 어떠세요? 이걸로 3대 600도 채우고 해서 지금도 너무 좋아요. 네, 리더보드 1위의 랭크입니다 지금. 이지! 오우! 네. 네거티브 좋았어. 280!
어, 너무 쉬운데요? 오, 좋았어, 좋았어. 네. 안녕하세요. 이거하려고 회사 떼고 왔습니다. 아, 너무 쉬웠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대학교 S동아리 라이트웨이트 회장 천지현이라고. 아우, 동아리 회장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청주고등학교 아주 엘리트. 암모니아 필요하세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있어 여기. 자 준비! 자 간다 간다 화이팅! 오케이 나이스! 이지 와우 역시 대청고 우리 됐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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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나이스! 어, 괜찮아, 괜찮았어. 오, 나이스. 오, 멋있었어요. 오케이. 박완순이 260kg. 어, 오늘 너무 좋아. 네. 멋지십니다. 박완순님께는 아이언맥스 웨이 프로틴 한 통과 아바 프로틴 바 EAA 에너지 부스터까지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여기다가. 네. 장가연님과 천지연님, 예, 동시 우승입니다. 예, 오십시오. 두 분께는, 예, 개근젤 마트에서, 예, 실드 제품, 여기 있습니다. 박수! 예. 아쉽게도 참가하셨지만, 순위 안에 드시지 못한 분들께도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진님, 예, 스트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워그립입니다. 쉴드 파워그립을. 마현근님, 이거는 데드리프트 할 때 까지지 말라고 차는 거 뭔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랭킹닷컴에서 여러분들 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틴 초콜릿입니다.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랭킹닷컴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하나씩 가져가세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네, 별로 안 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와, 나 너무 힘들다. 처음으로 해본 건데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마무리 잘 했는데 권영님 나 진짜 대단하다. 아, 형님 진짜 인정. 저희 오늘 이 거리 리프팅 행사 지원해주신 이 랭킹닷컴, 네, 아이언맥스 특히 랭킹닷컴에서 너무 또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또 아이언맥스는 또 이제 시음회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셔가지고 힘들어. 발바닥이 너무 아파. 벌써 1시부터 3시간, 하나, 둘, 3시간 내리 했더니, 얼굴도 흑대학부 같았습니다. 근데 마음만은 즐겁네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아, 제가 졸업한 사회과학대학. 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퇴근. 이게 늙은이가 원래 이래. 젊었으면 9시까지 생생하셨는데 이제 힘드네요. 여기가 이제 제가 졸업한 충북대학교 사회대학교 뒤편이거든요. 여기 잔디밭에서 맥주 한 캔 까고 소주도 마시고 막 이렇게 대학생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또 기분이 묘하네요. 기분이 묘해요. 대학생 캠퍼스에서의 추억도 대학교 때 생각이 나고 그때 당시 제 나이 또래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재밌게 축제 즐기는 거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아 죽겠네. 어우 와 오늘 하루가 미쳤다. 아니 아이브 나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볼 것 같아. 아이브 못 봐 나 지금. 미안하다 아이브. 난 블랙핑크만 있으면 된다. 너무 피곤해. 오늘은 나 일찍 잘려. 벌써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금 자는 것도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크게 목소리 내고 막 하루 종일 영상만 찍었어요. 진이 빠지면. 그래서 이거 진짜 보고 싶은데 원영이 유진이 보러 가야 되는데 이서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30분만 고민하다가 나가야겠다. 뱃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아까 Q&A 방금 찍었는데 보시다고
뱃살 유지 못해. 복근 유지 못해요. 막 배 쪄요 저도. 어? 일본을 갔네? 대박. 도요다랑 마츠다 부장이랑 만나네. 바지가 작아져서 앉을 때 이거를 끌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어. 아, 자려고 누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야지, 가야지. 하이브 보러 가야지.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이 네.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한 3분의 1이 빠진 거예요. 나 이제 끝나고 가는 길인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전쟁통이 따로 없다. 이제 끝나고 EDM 파티를 막 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자,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헬스장에 이렇게 와서 발만 이렇게 놓고 제가 다. 너무 피곤해. 집에 갈래요, 나.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네. 운동 못 잡겠어. 너무 피곤해서. 딥이랑 아이브 본 걸로 만졌고, 오늘은.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고, 이제 나는 몰골이 말이 아니므로 빨리 씻고서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피곤합니다. 오늘 제 역대급 피곤한 하루였어요. 와, 오늘 하루 정말 길었는데 방금 이제 아티스트 비비랑 이제 아이브를 보고 왔는데 보면서 그냥 이제 뭐 덕질했다 뭐 이런 거보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쩌면 뭐 저를 오늘 보시고서 이제 비슷한 느낌을 한 10분의 1이라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분들한테 사실 그냥 단순히 그냥 인사 이렇게 받아들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드리고 이런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 뭔가 그분들한테 더 기분 좋은 경험을 시켜드리는 게 맞구나. 뭐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뭐 저도 노력해봐야죠. 사실 제 성격이 막 살갑게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막 간지럽게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말 그대로 좀 낯간지러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냥 저도 그냥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 편인데 그 이상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솔직히 어쨌든 인기라는 거는 제 생각엔 한순간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잊혀지고 두서없이 얘기한 느낌인데 뭐 요컨대 더 잘하자 였어요. 나도 나를 이제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만큼 나도 무언가를 더 해야 돼. 예, 네, 그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미성숙한지라 그게 어떻게 하면 내가 꿈의 보답이라도 될까 이런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밤입니다. 내가 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묵묵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예인들을 보면 저도 이제 덕질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이게 그냥 팬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진짜 아니더라고. 순수하게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면서 이 생각의 뇌우를 좀 잠재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뭐 보냐고 가끔 이제 물어보시던데 근데 이런 거 봐요. 야생에서 생존하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